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체크체크체크 기입니다. 우선 오늘의 주제는 사이버펑크가 유저들을 위해 모드를 공개적으로 오픈했는데요. 이 모드에 들어있는 DLL을 통해서 사용자의 PC가 해킹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도둑 맞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일어나고 3일 만에 사이버펑크에서 서둘러서 1.12 핫픽스를 제공해 이를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사이버펑크의 모드는 사용 위험하다는 것은 3일 만에 수정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다만 제가 이 글을 시작했을 때 1.12 핫픽스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글을 쓰고 있는 중간에 핫픽스가 뚝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래도 게임이 안정화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스크립트를 수정해야 하는 것은 참 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사이버펑크의 가격이 반값이 되어 팔리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버펑크에서 공식적으로 모드를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 모드는 사용자가 게임의 이것저것을 수정하거나 바꿔서 게임을 좀 더 자신의 취향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툴입니다. 예를 들면 1인칭 시점에서 3인칭 시점으로 돌릴 수 있게 해준다거나 스토리에서 잠겨있던 러브씬을 풀어준다거나 뭐 캐릭터의 외형을 바꿔주는 것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런데 아직 버그가 성공적으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 모드 지원 소식은 뭐냐 이거? 사펑 이제 유저 보고 버그를 고치라는 거냐? 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에 반해 이 공식 모드 툴이 출시된 이후에 엄청난 양의 모드들이 출시되었습니다. 여기 넥서스 모드에 가시면 엄청나게 많은 모드들이 출시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의 뒤편에서 어떤 모드가 있는지 살짝 살펴보도록 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버펑크의 고객센터에서 이런 메시지 하나가 옵니다. PC에서 사이버펑크 모드 또는 커스텀 저장을 사용하시는 경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PC에서 코드를 실행하는데 사용되는 DLL의 취약점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출처를 알 수 없는 파일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DLL의 취약점? 내 PC에서 코드를 실행시킨다고? 저는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나도 모드를 깔아놓았는데 아무래도 모드를 사용할 때 필요한 DLL이 내 컴퓨터에 있는 코드를 실행시켜 내 PC가 해킹당할 수도 있다는 내용 같은데 에라이 잘 모르겠고 찝찝하니까 그냥 모드 지워야겠다 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펑크에서는 별다른 설명이나 추가 정보 혹은 추가 경고도 없어서 그렇게 큰일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펑크 레딧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사이버펑크 현재 모드를 사용하거나 저장 파일을 다운로드해 사용하는 경우 보안상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이 글은 물론 이 글을 쓴 유저의 일방적인 말이기는 하지만 이 글의 내용은 사이버펑크가 딸랑 주의하세요 이런 식으로 보낸 경고보다는 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엄청나게 깁니다. 사실 상당히 디테일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 중에 사이버펑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2 핫픽스를 배포했고 이 문제의 세심한 부분까지 알 필요가 없어졌다는 판단에 개고생한 디테일한 번역은 개나 줘버리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모드를 사용한다고 말할 때 게임 내부의 설정을 바꾸는 것과 새로운 것을 주입해서 실행시키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것을 주입해서 실행시키는 경우 나쁜 사람이 나쁜 마음 먹고 사용자의 PC에 해가 되는 코드를 만들어서 넣으면 모드를 실행하면서 그 코드가 실행되어 사용자의 PC에서 원하는 것을 빼내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장 파일을 타고 이 PC 저 PC를 옮겨 다닐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용자가 게임 깨진 보고를 하면서 사이버펑크 고객센터에 저장 파일을 첨부할 때 이것이 포함된 저장 파일을 보내면 CDPR의 서버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험해 보입니다. 이게 잘못되었더라면 사이버펑크는 출시를 잘못해서 미안하다며 유저들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 안에 폭탄을 넣어준 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CDPR은 이 보안상의 취약점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알고 서둘러 새로운 패치를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레딧 유저는 자신의 글을 업데이트했는데요. 이 문제를 찾아내고 CDPR에 알려준 픽셀 리키 릭에게 감사를 전했고 이 문제를 인식하자마자 업데이트의 우선순위를 바꿔서 이 부분을 먼저 고쳐준 CDPR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내 사생활 정보가 털릴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사이버펑크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사이버펑크에 어떤 모드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넥서스 모드에 가시면 엄청나게 많은 모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남자 V로 주디와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고 1인칭 시점에서 3인칭으로 옮길 수 있는 옵션을 주고 성능을 좋게 해주고 버그를 수정해주는 사이버 엔진 트윅스가 보입니다. 이 사이버 엔진 트윅스에는 다른 재미난 옵션도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핸들링을 좋게 해주는 툴, 캐릭터 외형을 바꿔주는 툴, HDR 화질을 바꿔주는 툴, 정말이지 없는 게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바로 이 V입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이게 말이 돼? 난 이런 부위를 플레이 한 적이 없어. 내 부위는 왜 이렇게 오지한 거야? 난 도대체 어떤 사이버 펑크를 하고 있었던 거지? 아니 왜 똑같은 돈 내고 게임하는데 나는 왜 저런 캐릭터를 사용 못하는 거냐고! 왜 사이버펑크가 이 모드를 서둘러 출시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공식 모드 툴이 출시된 이후에 사람들이 실버핸드로 잠자리를 너무 많이 해서 CDPR에서 실버핸드 잠자리 모드 그만 멈춰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어려운 글을 번역하고 있는 중에 문제가 해결되어서 개인적으로 좀 맥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위험 없이 게임할 수 있게 된 것은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도 사이버펑크를 잠시 쉬고 있었는데 이 모드들 보니까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많아졌습니다. 사이버펑크 이렇게 위험한 거 빨리 고쳐줘서 고맙습니다. 안정화된 업데이트도 빨리 부탁해요.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이버펑크로 인해 많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오늘 소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저희 영상을 어제도 보시고 오늘도 보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따끈따끈한 게임 이야기를 거의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체크.